소니 RX1R은 기존 RX1에서 광학시 로우패스 필터를 제거한 모델입니다. 기본적인 외형과 조작 인터페이스, 그 외의 성능은 RX1과 동일합니다. RX1R은 칼자이즈 35mm f2.0 존화 렌즈가 기본 탑재되어 있는 렌즈 일체형 카메라입니다. 앞에는 초점거리를 변환할 링이 있어서 0.2m에서 0.35m에서 촬영을 할 때는 이 렌즈 경통에 있는 이 초점 거리 구간을 앞으로 변경해 줘야 되고, 기본 촬영 0.3m부터 무한대 촬영 시에는 이 선에 경통이 위치하도록 하면 됩니다. 렌즈 조리개링은 경통에 적용되어 있어서 조리개 링을 손으로 돌릴 수 있고, 이거는 A 모드와 M 모드일 때만 이 조리개 값이 적용되고, P 모드일 때는 어디에 있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 모드가 조리개를 선택합니다. 멀티 인터페이스 쇼를 탑재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핫슈에 사용하는 동조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소니의 기타 여러 가지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부에는 모드 다이얼과 전원 레버, 셔터,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습니다. 모드 다이얼에 보면은 PASM 모드와 1, 2, 3 되는데, 이건 이제 커스텀 모드입니다. 사용자가 많이 사용하는 모드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동영상 모드, 파노라마 모드, 장면 모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커스텀 버튼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작 인터페이스는 조리개를 왼손으로 조작하고, AF, DMF, MF 등은 이렇게 카메라 전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른손을 이용해서 모드 다이얼과 노출 보정 다이얼을 설정할 수 있고, 후면부에 있는 노출 보정, 펑션, 디스플레이, 컨트롤 휠, 메뉴, 휴지통 등을 바꿀 수 있습니다. 플래시는 레버를 제끼면 이렇게 팝업되는 형식인데, 바운스 촬영은 불가능하고 상부로만 돌출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버튼과 다이얼을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메모리는 메모리 스틱과 SD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는 NP BX1이 사용됩니다. 아랫면에 스피커가 있고, 상부에 스테레오 마이크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